사람과 장소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의 얼굴들이 공간이 담긴 사람들 이야기라면 한 도시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 그리고 도시의 역사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생생과 변환의 지속이라는 부제가 붙은 허정도 작가의 한 도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자리.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참석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시를 쓰는 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귀한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한번 둘러보시면 모두가 다 바쁘시고 귀하신 분들이라서 특별히 데뷔스이프 딸이는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있는 옆에 분들이 모두 귀한 서로 한번 둘러보실까요? 옆에도 보시고 둘러도 보시고 그러면서 다 함께 한번 박수를 한번 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 이 사기 책이 나오기까지 정말 애쓰신 분이 계시죠? 분리미디어 김리아 대표의 여는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리아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소망하시는데 아마도 이 소망이 지금 조금
정말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부리 식구들 그리고 또 김기학님 위해서 정말 애많이 쓰셨는데요. 기쁨을 나누는 자리 추가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경남 사회대통합위원회 최충경 위원장님을 모시고 축사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양 마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남도 사회대 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충경입니다. 오늘 마산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한 뜻깊은 저술 한도시 이야기 출판 기념회에서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축사에 앞서서 마산이라는 정겨운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 역사성과 정체성을 후세에 남기고서 묵묵히 역사 소설에 쓰신 허정도 박사님의 노력에 먼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이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조 시대에도 삼봉 정도전이나 정조도라님께서 우리 역사를 훌륭하게 기록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조선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역사정신이 전해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3년 전에 마산으로 생활터전을 옮긴 이래로 마산을 제2의 고향이 아닌 제1의 고향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산에 살고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산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예양 문화예술의 도시, 도산 이은상의 가곡파에 나오듯 파란 바다를 품은 곳이며 내 마음의 강물, 고향의 노래를 만드신 이수인 선생님의 어리 살아있는 곳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계신 조각가 문신 선생, 시인 김춘수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예술가들이 거쳐간 문화예술의 찬란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6.25 동란 이후에는 수많은 예술인들이 우리 마산을 거쳐갔고 그 영향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5 우리정신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를 바꾼 민주화의 기폭제 역할을 한 역사의 주인공들의 터전이 바로 우리 마산이며 산업화도 동시에 이룩한 전국적인 도시입니다. 어머니 풍속같이 따뜻한 마산은 산과 바다 그리고 도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입니다. 시내 중심지 노비산에서 내다보이는 파란 바다와 시내 버스가 감히 명산 무악산 중턱까지 운행하고 시내에서 등산을 즐길 수가 있고 시내에 해수욕장이 있으며 대한선이 가장 긴 도시가 바로 우리 마산입니다. 이런 도시가 전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한 창신학원이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과 함께 교육원의 씨앗을 뿌린 곳이며 그곳에서 생긴 밴드부가 국내에 처음 시작된 이 밴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산이라는 정체성과 의리가 혼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가슴 속에 마산에 대한 애향심을 품고 오늘 기록으로 남겨진 이 마산의 역사를 후대 손손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산업화를 이뤄낸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 마산은 세월의 소용돌이 속에서 변화와 물결 속에서 아쉽게도 차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기한기로 사라진 마산이라는 정겨운 도시의 역사, 문화, 전통과 정체성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저술, 특히 공업도시로의 예전함과 성장의 늪, 해안 매립의 과정까지 상세히 기록하여
후세의 영이 남게 될 저서에 출판해 주신 허정도 선생님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산에서 태어나셔서 평생 도시 계획을 연구하시면서 마산의 비전과 미래를 꿈꾸며 설계해 오신 그 누구보다도 마산을 아끼고 사랑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작업을 해주신 저자와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이라는 도시 이름은 없어도 그 혼과 얼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산과 바다가 오리진 예양의 도시, 우리의 항구하고 정의를 위해 목숨을 내던진 도시 마산, 그 역사적인 마산의 정체성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마산을 사랑합니다. 마산이여 영원하라. 감사합니다. 마산을 사랑하고 마산이여 영원하라고 말씀하신 최충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허정도 작가의 한 도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자와 몇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북토크 진행의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배대만 명예 교수님, 그리고 문학평론가 박종순 교수님, 유엔의 건축사무소 신상우 대표님, 그리고 허정도 작가님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준비될 동안에 허정도 작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는 나와 있겠지만 예, 준비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양면을 책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정도 작가는 마산에서 태어난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였고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시민사회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대학에서 건축학과 도시학을 강의하였고 언론사와 공공기관인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로 일했습니다. 지은 책으로 도시불량 주거지 재개발 연구, 책 읽어주는 남편, 전통도시의 식민지 근대화, 도시의 얼굴들, 그리고 오늘의 책 한도시 이야기를 출간하였죠. 지금 거의 자리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으십시오. 이 도시 한 도시 이야기를 제가 받고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우리 허 선생님의 제가 편의상 허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자인 허 선생님의 그동안에 저 써봐 보니까 제가 모르는 소스도 있고 소스대로 출판 소스대로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나온 게 도시 불량 주거지 재개발입니다. 도시의 신진기적 근대화. 이거는
책을 읽어보면 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 누구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그 책 읽어주는 남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마선 시민의 일반 걱정이랑도 굉장히 많이 읽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세가 발견된 책입니다. 책 안에 도시에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이 같은 소설가로서 보이는 사진이 보이지 않을까. 좀 더 젊은 나이에 저녁이 빨리 말이 됐습니다. 24 안하고 소설 작가로 우리 마산을 꾸며서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얼굴들이 나오는 지 2018년도에 도시의 얼굴들이 11월 8일 날 이제 첫 첫판이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 6년 뒤에 오늘 우리 지금 저희들이 모여서 출판인회를 하고 있는 한 도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산에 대한 이런 정부학술서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번 출판식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거는 이 책의 이름까지 상당히 이 책의 내용의 진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고향 도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제출한 사람이 그동안에 마산에는 막 있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김영준 선생의 마산 나와도 있고 저의 책이 있고요. 그동안에 있어서 허정도 선생님의 얘기는 작업은 대단히 마산으로서는 과거에 마산에 살았던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스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도시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미래의 누군가가 우리 길을 잇는 미래의 시민들의 도시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책의 코멘트로서 이제 한 도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마산을 연구하던 마산을 알고 하던 사람들에게서 이 도시 이야기는 그제들 문이다 이렇게 제가 짧은 평화를 쓰고 있습니다. 책의 책이 그냥 제 평은 오히려 최선에 가까울 정도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주신 저자 허정도 선생님의 책을 시작이 된 얘기 앞에 책을 보면서 마상을 보고 있습니다. 소의 길이 책을 쓰게 된 동일이 굉장히 이런 신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는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산에 관한 책들이 여러분이 쓴 아주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사회적인 문제나 사람의 문제, 문학과 관련된 거나 또 사건들, 상류나 문학 이런 책이었는데 저는 뭐 그런 걸 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래도 좀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도시 문제를 가지고 책을 쓰자는 그게 최초의 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산이 다른 도시와 달리 굉장히 격동적이었고 북침이 심했기 때문에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남겨야 할 때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책을 뭐 시간이 지나서 썼다가 이번에 이 책은 도시가 이제 사실상 이름을 잃었다는 것은 도시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가 없어졌는데 이 도시가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변해왔다가 어떻게 성장했다가 어떻게 이름까지 잃었는가 하는 것을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되돌리자는 게 아니고 그래야 훗날 사람들이 아 과거에 이런 마찬가지였다는데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나서 성장하고 자유식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라고
말씀을 짓밟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약간 다른 책임만 사고하고 이렇게 괜찮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록들을 모으고 판단을 해온다는 것은 그런 놈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도시의 얼굴도 그렇고, 특히 한국시 이야기가 담고 있는 시대를 보면, 우리 이제 1760년 마산탕 설치 시기부터 그러니까 2010년까지 전쟁에서 시대를 담고 있다고 이게 250년 전에 350년 전에 마산의 역사를 다 방황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일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있는 없죠. 그러면 뭐 저거 안 하면 되니까. 제가 마산 도시에 대해서 뭔가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그건 금방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때였어.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30년 정도 되었네요. 그때부터 저는 이 마산에 관한 도시 자료를 모으고 기록하자 이런 생각을 누가 부탁하지는 않았는데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그걸 가지고 뭐 논문도 몇 번 발표하기도 하고 또 그걸 이 편집해서 책을 내기도 하고 오늘날 또 이런 뭐 귀한 시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일주일 몇 년 전에는 도시의 얼굴들은 이 도시 공간과 이 도시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관계를 듣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대한 자료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타 지역의 도시를 방문했을 때 약간 낯설음 또는 익숙함 이 두 가지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산을 생각해 보면 저도 마산의 고향이고 어릴 때 성원동에서 태어나 심화산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가 타지역을 방문해서 마산이 과연 들어오니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내 과연 왔구나. 가령 뭐 젊어서 제 서울에서 대학에서 학교 다니다가 마산에 와서 버스를 타면은 어려운 사투리 이야 진짜 이제 마산에 왔구나. 아니면 이제 러시안 근처에서 맡게 되는 생선 합방 표기에 그런 냄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실 마산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수의 근대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다 마산이 되겠죠. 한국을 축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위원장이 말씀 속에서 민주화와 서울대의 열려 나왔습니다. 그게 근대 도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근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대성은 요소주의와 자본주의죠. 이 두 개가 근대 도시의 두 바퀴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도착했을 때 여행 갔다 돌아오거나 이랬을 때 아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아, 내가 우리 사는 곳이구나. 지금 내가 사는 곳이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은 그런 근대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격과 함께 또 다른 친숙함, 쾌적함, 안락함 약간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어민이라고 이런 측면에서 이 한두시가 담고 있는 것은 그런 쾌적함과 안락함은 친숙함으로 계속해 있으니까 우리 기업에서도 보지 않습니다. 공간에 대한 친숙함 도시의 냄새에 대한 익숙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시에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좀 기르는데 오늘 독서에 참여해주신 연극사 한국을 보실 때 신사부 사장님께 마산 시민이라면 책을 함께 쓰셔야 될 만한 건축사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그 죄송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사 신사입니다. 한교시 여학이 출발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지역민의 문장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 작가 성향이 영광스럽지만 그것은 작가님의 저 인연 때문이기도 합니다. 35년 전 1989년 1월에 작가님이 그 운영하시는 서진경 축사 사무실에 제가 축사호로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건축을 배우고 수련을 하면서 건축사를 대표했습니다. 그렇기에 저에게는 건축의 사부님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허를 따고 기업 독립을 해서 지역의 건축사 선배로서 좀 지켜보았을 때 건축사의 사회적 직무, 단순하게 돈만 벌고 팀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저의 롤모델로 삼을 저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멘토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을 읽고 여러분 책 안 읽어보셨죠? 제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할게요. 내용을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소개할 한도시 이야기는 마산의 역사를 다룬 그냥 역사는 도시의 역사를 다루겠습니다. 동산의 도시 역사는 주로 관찰 다룹니다. 지자체에서 시사 형태로 다루는데 개인이 사찬으로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은 허정도 작가님께서 일관되게 마산에 대한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것은 아마 마산 출신으로서 또 도시 건축 학자로 수하시는 소명감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책, 아까 앞서도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책 전면 날개에 보면 그간에 네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는 그 출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도시불량주거지 재개발 연구는 이는 논문집입니다. 만들어진 1990년입니다. 해운동 5.6번지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한 책입니다.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만 90년대에 그런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마 그 작가가 살아가셨던 곳에 대한 그 불량주거지 개선을 사회적 과제로 이슈화한 논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책은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라는 책은 개항 이후부터 개항까지 마산의 도시 공간에 대한 변천사를 다루는 최초의 책으로 저자의 박사 논문을 일반 대학 인문서적으로 변환해서 나온 책입니다. 네 번째 책은 도시의 불특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은 근대기의 마산의 사회 동안 인물들의 한양상이 공간과 더불어서 표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상당히 흥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산지역 생태들 역사적 인물, 김영식 장군님 인물들을 발굴하고 대조를 해서 지금 상당히 복권을 받은 이제까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출간한 한도시 이야기는 전통도시의 식민지적 근대화의 완결을 탄생합니다. 앞선 책이 대강까지 했던 대강 이후부터 2010년까지의 마산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이 20년까지밖에 다룰 수 없었던 것은 이름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쓸래야 쓸 수 없는 그런 가슴앞에 자연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마산이라는 지역은 저자가 살아왔던 지역입니다. 또 책 내용 중에 보면 저자 가족의 증언이 나옵니다. 저자 가족의 증언을 통해서 저자가 깨한 농부의 자산을 자손으로서 마산 지역의 증상을 약간 짠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작가의 개인사가 우리 지역의 근대사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마지막 장에서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산이 사라지는 과정에 일조한다는 긍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놨습니다. 지금 회사 하나의 보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 뒤에서 제가 보니까 거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고 아까 저기 배달 교수님도 뒤에서 많이 거의 안 들렸어요. 가까이 다들 참고하셔서 가까이 들으셔서 귀까지 잘 들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작에 여기는 이게 잘 들립니까? 네. 마지막 장에서 지금 마산이 사라진 지 일주하는 과제 아마 이런 사진들을 앞으로 도시 행정을 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큰 바탕지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 기록되지 않으면 기억하지도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겪어온 마산이 사라진 이런 실패의 과정도 아마 역사적 도움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대중차로서 이 책이 가진 의미를 한번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의 역할은 땅에 건축물을 앉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땅의 이야기, 장소의 이야기를 파악하고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건축사들에게는 도시 공간의 장소적인 의미를 역사적 생각을 파악하는 아마 어떤 텍스트가 정말 나아가서 지역사를 이용하시는 것, 도시 행정을 구상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기간 동안 이제 책 집필을 고생하시는 분들 수고하셔서 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창원의 근현대사를 쫙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럼 창원이라는 도시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가능성인지 의미를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다. 또 더불어 혹시 도시의 상징은 랜드마크라고 합니다. 그 랜드마크로 활용할 만한 자원이 있는지 생각하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왔습니다. 예. 창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들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양적인 도시보다는 질적인 도시를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책머리 말도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마산이 전국 7대 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저는 그걸 뭐 자주 그런 이야기를 따라 듣기도 했는데 이에 철이 들어서 그게 무슨 말인지 그 당시를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7대였습니다. 살기가 7대로 좋았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문화 수준이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머리 숫자가 7번째 그 말이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소리죠. 그런데 앞으로 이 마산 지역이 인구가 7번째 될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순서로는 7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 우리 부손들이 잘하면 그런 걸로 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랜드마크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솔직히 큰 상을 세워서 바라보게 하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마산이 아까 우리 최충경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일 보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자연이고 그 중에서도 바다입니다. 그래서 마산의 랜드마크는 바다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산 하면 아, 그 물 맑고 좋은 바다. 우리도 노래까지 좋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산 앞바다 정말 깨끗하고 예, 색깔 고운 마산 앞바다 그게 우리의 랜드마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랜드마크 지금 멋지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몸싸움. 그건 사실은 그 말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도시의 깊숙함, 편안함, 신숙함 이런 이제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와 가치 생명이 그렇게 분명히 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와대 가치를 추구하는 데 따라서 우리 도시의 모습이 당연히 혁신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돈 이야기를 되돌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여기 249쪽에 보시면
이 서성동 분수대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야, 서성동 분수대 어디 보나. 근데 저도 이 책에서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수대의 저기, 목사님과 그 책에
그 희열 같은 거를 느꼈던 지점도 있을 거고 어떨 경우에는 쑥스러운 어떤 감정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저는 이 책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또 했냐면 저희가 글을 쓰는 방식은 좀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저자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확인했던 그런 내용에 대한 추천한 근거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다 찾아서 그 검증을 다 했겠으나 그 책을 읽는 우리는 이 글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거를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2차 검증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럼 이거 어떻게 신뢰하지? 라는 생각이 훅 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국립약학대학을 설립하고 입학 합격자까지 다 발표해놓고는 부산대에 통합되는 과정을 막 그 서러운 그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정부 입장이 달라져서 그렇게 이제 그 결론이 났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이유를 설명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당시 그 물리적인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물론 1954년 3월 4월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이었거든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시점에서 물리적인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무학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지역적인 그런 반발들, 학생들에 대한 반발들 이런 것들은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서울대 학생과장이 학과장으로 왔는데 돌아갈 때는 부산대학 약학대학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산대학 약학대학을 마산에서 준비하다가 그대로 다시 돌려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생겼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좀 저는 막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 마산 그 한일합성 건설 터를 이제 다질 때 그 한일합성 그 20년사에서는 이제 허정우 선생님 말씀으로는 저는 이제 하기도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 20년사에서는 허허벌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3호천과 3호천 사이에 기름진 논밭이었고 그래서 기름진 논밭의 그 길에서 살아가던 힘없는 그런 민중들의 한숨과 피눈물이 간이라서 그대로 이제 깔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또 새로운 이제 정정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또 재밌게 풀어나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가 이제 글 쓰면서도 기억을 해냈거든요. 제가 이제 일제강점기 자료들을 찾아서 막 이렇게 인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일경의 기록을 그대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제경찰에 쓴 기록들을 그대로 저희가 용어도 그렇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경향의 민족운동을 하다가 적발이 돼서 그걸로 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그 실제 그들의 단체 이름도 모르는 상황에서 구속을 시켜놓고는 적색기사라는 이런 말을 쓴다든지 이게 다 일경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우리도 그대로 좀 쓰고 있다라는 반성이 좀 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료를 찾아내고 확인해왔던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도 지금 생각해도 아마 가슴이 뛰는 발견의 기억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하나 더 질문. 선생님 서문에서 이제 2010년 6월 30일 단독 시로서의 마산을 없어졌다 이렇게 첫 문장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장에 가서 도시 통합의 장에 가면 사실 그 앞장에서는 도시의 물리적 변화를 위주로 다 단단하게 써 내려가고 있었는데 노조가 확 바뀌어서 거침없이 감정을 좀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한탄과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마산시라는 이름이 없어진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저는 엄청 그 노골적으로 그냥 드러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마산시장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이 센 표현으로는 삶의 질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했고 그 결과 도시는 점차 경쟁력을 잃어갔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분노와 안타까움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산을 만들어온 시각 그리고 변화를 거듭해온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것을 연결해 온 그 알맹이는 뭐지? 뭐 이런 궁금증을 또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도로나 건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상력을 덧붙여가면서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당대 사람들 개인의 삶의 흔적이나 생각을 읽어내보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욕구들이 막 생겼거든요. 읽어내면서. 이제 독자들도 그걸 좀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이 한 도시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정체하다가 마침내 없어졌다고 했는데, 마산이라는 도시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마산이 없어졌다라는 걸 계속 매몰되어서 그 도시가 만들어 놓은 문화라든지 그 도시가 그동안 지키려고 했던 가치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의 정신을 이어가지 못하니까는 도시가 없어졌다는 상실감이 더 크게 자꾸만 다가오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들어서, 마산이 그 이름을 잃고 역사적 틀로 사라졌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께 주고 싶은 게, 사실 요즘도 이제 사람들은 마산 사람, 차원 사람, 진해 사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마산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마산 사람의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마산이라는 도시 가치를 마산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한 도시를 가로로 세로로 다 엮어보신 선생님께 예, 듣고 싶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문화 가는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네, 경제를 살리면서 처음 1번 질문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료를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한다, 이런 자료를 모은다,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거든요. 처음 그 당시 이제 30년 전부터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 이런 거 필요한가 하면서 주는 사람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우리 한국의 주요 대학에 도서관 사이트에 모두 다 당연히 들어가고, 주요 도서관, 이런 데도 제가 혼자 있을 때 집에서 계속 모든 사이트를 아, 이제 검색을 해봐서 찾게 되죠. 그리고 관련 자료를 읽다 보면 거기에 논문과도 읽으면 밑에 추석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주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전부 확인해보고 자료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뜻밖의 자료를 찾았을 때 아주 기쁜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제가 찾은 자료 중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공개된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1899년 그게 우리 마산이 이제 그 개항을 할 때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1899년에 일본 해군에서 마산을 상세하게, 마산 일대를 근대식 측량 방법으로 만든 지도가 제가 발견한 겁니다. 예, 그 시기가 대동여 지도 만든 시기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대동여 지도는 알다시피 수채화로 그린 그림이거든요. 측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에는 산 등고승과 수심까지 정확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침략할 거라는 걸 딱 알 수 있죠. 그 지도를 보면. 그건. 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독일의 유학을 보내가지고 지도 측량 방법을 일찍 배웠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았느냐? 제가 그때 저기 진주 사천에 가면 큰 공장이 있어요. 대학문제인다고. 그걸 설계를 하고 자주 제가 설계한 것 때문에 감리를 갔는데, 그 회사가 일본 소유 건물이거든요. 근데 일본 내 또래 되는 사람이 일본에서 와가지고 거기 감독관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해져가지고 잘 지냈는데, 한 번은 자기가 일본에 이제 좀 휴가를 막 가더라고요. 그런 집을 물어보니까 도쿄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본 국회 도서관에 한번 가가지고 마산 한자로 쓰고 마산 관련한 자료와 지도 이거를 한번 직접 찾아보고 아니면 도서관 사서하고 의논을 해봐라. 그렇게 부탁을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열을 불러와가지고 가져온 지도가 그 지도입니다. 너무 저도 놀랍고 반가웠습니다. 예. 네.
그 뒤는 또 하나는 마산에 옛날에 조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창이 있었다는 기록 외에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런 이런 연구를 한다는 걸 알고 한 후배가 다른 역사 연구자입니다. 하루는 제게 뭐 좋아라고 연락이 왔다. 조창 사진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냐 그러니까 미국 의회 도서관에 이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운을 받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때 경남신문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막 그분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경남신문의 일면에 포업으로 위치했습니다. 사진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료를 찾았을 때는 아주 뭐 흥분되게 마련이죠. 예, 그 두 가지가 있을 거고 자료는 그렇게 찾았습니다. 저 그런 근거는 제가 논문을 썼으면 근거를 다 출처를 적었을 텐데 제가 쓴 논문에는 다 이게 어디에 있고 자료가 어떤 거고 다 해놨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보는 책인데 그걸 너무 자세하게 쓰면은 책이 진도도 안 나가고 또 쳐다보면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막 진실되게 내가 쓰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일반 책처럼 그렇게 썼습니다. 다 근거는 있는 것들입니다. 예. 약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시는 분 아시죠? 부산약대가 처음에 국립마산약학대학이었습니다. 신임생까지 여기서 다 뽑았고 정부에서 학장까지 발령을 내렸는데 학장은 서울약대 학생과장이기도 했습니다. 발령을 내고 그랬는데 그때 4년제 대학, 종합대학 이 정비 문제가 국가정책으로 올라와가지고 그때는 부산이 경남이었거든요. 그래서 경남에서는 부산대학이 제일 크니까 부산대학을 거점대학으로 키우고 그리고 경북대학, 전남대학 이렇게 그때 키우는데 부산은 약대가 없으니까 그럼 마산약대를 취소하고 부산으로 옮기라 이렇게 됐을 때입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부산대학 각대학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적혀도 있어요. 마산약대부터 시작했다 해가지고 근거는 있는 이야기고 수업 안 하고 교실까지 다 마련했다가 수업은 채 못하고 떠났습니다. 신입생 발표 명단 80년 명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분명인가 그랬어요. 세 번째는 제가 마지막에 좀 통학 과정에 그렇게 사람이 불쭉한 감정을 주면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이 부분에 통학 과정 쓸 때는 좀 성이 나냐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이 드러난 걸 음악을 하니까 눈치를 채셨네요. 그런데 제 책에서 사건을 적은 것은 마지막 뿐입니다. 통합은 도시의 변화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그런 내 생각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백제가 신라에 의해서 없어졌는데 백제 민중들과 백제 건물들과 땅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끝났잖아요. 그거가 비슷한 겁니다. 땅과 사람은 다 있지만 그대로 있지만 마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마산의 문화, 마산 사람들의 성질, 관습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마산시라는 게 독립된 시로서의 마산시는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성실하게 아 이게 그때 약간 시동이 들려가지고 조금 속도가 가는 것 같은데 대단히 힘드시겠군요. 그런데 조회선 시간은 자세히 없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 아쉽지만 질문을 하실까요? 개인적으로 나누기
저는 지금 나이가 88세입니다. 한 살부터 한 땅에서 한 번도 옮기지 않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맛은 많이 압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게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허 선생님이 저게 소원을 보여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6.25 사변이 나가고 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중학교 가가지고 폴란드 고호감시를 보통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참고 폴란드 고호감시를 막 배우러 하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한인에서 제가 농촌에서 양댁에 살았어요. 한인에서 고호중학교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형님이 민부 부대에서 그냥 조그마한 카메라를 하나 보여주니까 그래서 내가 마을을 구석구석으로 찾았습니다. 그게 몇 년 지내고 나니까 눈에 보면 없어지고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못 했어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을 하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질문했는데 질문도 그래. 그래가지고 저희 손을 그 선생님이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한 번 더 생각한 건 마산이 7개 도시 안에 들었습니다. 만약에 마산의 역사가 자꾸 없어져갑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저 친구들한테 살아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산 역사회관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한 50평짜리 마산 역사회관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떠나서 지금 우리 허선생님 애국자입니다. 본인이 애국자 아니라 우리나라의 애국자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마산에 출신 여자 백만 탈군 여장군을 갖다가 허선생님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제가 88년 동안 이야기할 때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내밀한 장식하나 생생한 현장의 소리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산 역사 문화 보존회 회장님의 꽃다발 증진식이 있습니다. 꽃다발 갖고 오신 회장님, 네, 아까 뒤에서 갖고 오시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 꽃다발은 마산 역사 문화 보존회에서 감사의 꽃다발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자의 또 감사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혹시 오해할 것 같아서 우리는 박정순 행동가님 한일합승 이야기했습니다. 한일합승 20년 사이에 보면 한일합승을 지을 때 양극동이 그 불판이었는데 이렇게 공장이 들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그 불판이 아니었다. 거기는 양덕동 산호동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 호구를 해결하는 그게 직장이었고 일터였다. 그 불판이 아니었다. 하는 걸 지적한 것입니다. 예. 오늘 정말 그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참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도 주변에서 간단한 축하연을 하자니까 아이 세상에 전쟁이 나서 저렇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무슨 이 축하일이냐 이렇게 했는데 참 보살핌 있는 사람이 보살핌 있는 책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신 분들
시간을 빼앗아서 정말 죄송하고 또 한편 감사합니다.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 보면 사람이 아무리 도리를 넓게 한다 해도 150명을 넘지 못한다.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그 최충영 회장님이 아는 사람이 제일 많을 텐데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150명이 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150명 이내의 사람들 중에 그 안에 든 사람들이 오늘 다 오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특별히 일일이 거명하지 않아도 예, 여러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주시고 또 멀리서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사를 해주신 분 우리 회장님 또 진행을 하신 분 또 복구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오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14년 전 7월 1일 마산이 없어졌습니다. 마산은 역사 속에 일당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실 도시사를 오래 보면 도시사를 여러 도시사를 보면 없어졌다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일당 이라는 표현으로 일단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없어졌는데 누군가는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직접 책을 쓸 수는 없었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3년 전에 제가 나가는 그 공공기관의 일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책을 공개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책에는 사건이나 사람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리적인 도시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오늘 앞에 들어온 이 길은 몇 년도에 뚫혔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물리적인 구조가 어떤 식으로 160년 동안 변해왔는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책이 별 재미가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산이 도시화가 되기 전에 조선시대 후기에는 지금 남성동 일대에만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그걸 마산포라고 불렀는데 그때 마산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거를 복원했습니다. 저 뒤쪽에 보면 칼라로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마산은 이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매립을 여러 차례 해서 해방 때까지 24번 했고 해방하고 난 뒤 후에 25번 해가지고 모두 49번 매립을 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별도의 책으로 한 건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서 순서대로 연도, 면적, 그리고 매립은 누가 했는가, 무슨 목적으로 했는가 아주 짧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저건 최초로 이제 기록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그 폭이 넓은데 그러다 보니 깊이는 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이를 깊게 쓰게 되면 이 도시 문제를 깊게 쓰면은 아주 지겹거든요. 예,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얕은 대신 폭은 넓게 쓰나기 때문에 그거 가끔 마산 생각이 나시면 시기별로 나누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고맙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건 잘못됐다. 이건 좀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스승치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전화하기 좀 민망하면 문자라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잘 받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잘것없는 책이 우리와 우리 또 그 외들에게 마상이 기억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강의 노벨상 특허단을 말해서 이 자리는 저희들이 마산을 기억하자고 공간을 장소를 기억하자고 삼겠다 모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도시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동 이름도 사라져가는 요즘 우리가 마산의 기억하도록 모였고 그것을 또 허정도 작가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또 축하의 노래가 있거든요. 축하의 노래 듣고 또 기념 촬영됐으니까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승환 바리톤의 마산의 노래를 부르는 게 혼자 부르는 게 다 같이 부르자는 의미로 함께 듣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그 마산의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귀중한 책으로 물려주신 우리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게 저도 마산 출신입니다만은 이게 마산의 노래라는 걸 저는 사실은 오늘 처음 얼마 전에 이 악보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다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했겠지만은 오늘 좀 또 뜻깊은 자리니까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은 큰 소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 한 40초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가사 아시죠? 우악산 터널에는 그런 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한 번만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악산 터널에는 시작. 우악산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면 가사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우악산 터널에 갑니다. 우악산 터널에 우리 푸른 백방이 남해
감사합니다.